영도구가 도시철도 영도선 도입을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출산 위기,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부산시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용기한이나 제조번호 등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배달시킨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무단 복제해 귀금속 등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배달기사 등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도구입니다. 도시철도를 도입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업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뒷순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청이 처음으로 영도선 도입을 위한 자체 용역까지 시행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부산시가 확정한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 노선입니다. 10개 노선이 정해졌는데 영도선은 빠졌습니다. 노선 선정 기준 평가에서 경제성이 0.64, 종합평가가 0.404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장기 후보 노선으로 분류된 겁니다. 영도군은 자체 용역을 통해 이 경제성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달라진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못했고 앞으로 달라질 지역의 교통 수요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영도는 커피 관광지, 태종대 집와이어, 태종대 해안연결도로, 아르댐 뮤지엄 등 지역 내 많은 교통 수요가 생겨나고 있어 미래 교통 수요와 이에 적합한 교통 수단을 반영한 용역 결과를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앞으로 18개월간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면 오는 2024년부터 부산시가 시행하는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재정비 용역에 해당 결과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기존에 정해진 10개 노선보다 얼마나 더 투자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입니다. 영도선은 트램으로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과 노선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영도구는 소멸 위기에 처한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 불평등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영도선 신설이 절실하다는 입장. 올해 하반기에는 영도선 추진 범구민 협의체가 발족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영도선 도입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안전관리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 미생물 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업체 등 불법 유통 화장품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 오인할 수 있게 유도한 온라인 판매업체, 또 사용기한이나 제조번호 등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등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배달시킨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배달기사 A씨 등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척하며 복제하는 수법으로 34명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귀금속과 노트북 등 1,7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만나서 결제를 선택할 경우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일당 중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카드칩을 이용하지 않고 마그네틱을 긁어 결제한 뒤 실패했다며 다시 IC칩을 이용해 결제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부산은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네, 0.72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중구는 0.46명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도 받는 혜택이 많지 않고 맞벌이 가정은 아이 돌봄의 어려움을 말하는데 지역이 사라진다, 기획보도. 오늘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저출산,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결혼을 하려고 해도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도시가스 6천 원 할인됩니다. 그런 혜택. 갖고 싶으면 다자녀를 하면 돼요. 일찍 등원을 7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등원시키고 출근해서 일하고 그래도 좀 주변에 친지분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하원은 친지분이 해주시고 그런 시간 말고 한 20분, 30분도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아 내가 되게 애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아이 3명을 키우고 있고요. 딱 한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샌드위치 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옆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상 누군가 옆에 조부모가 있지 않는 이상 가지는 것부터 고민이고 결혼부터 사실 늦잖아요. 시간 동안을 어린이집에 돌봄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건 부모로서 또 미안함이 있고 돌봄이 2학년까지만 가능해요. 1학년 우선이고 1학년이 하고 남는 자리 몇 자리를 2학년이 하는데 친구인데 생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돌봄 못했었고 돌봄 교실의 그 전국 평균 6.5:1 그것도 경쟁입니다. 결국에는 선택하는 거는 뭐 학원을 뭐 7, 8개 보내는 많이 보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다 조금 나름대로 혜택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근로시간 단축도 적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권장하는 그러니까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가 이렇게 하면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되는 데는 10%, 14% 이 정도 들어가고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혹은 뭐 가족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어떤 수치상 보니까 4% 수준? 부산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가정이 그 회사가 거의 한 60%가 넘어가는 구조고 아이를 선택할 것이냐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거고 한 명을 만약에 그렇게 밟았어 눈치 보고 어떻게 다시 복직을 했어 둘째는 안 가지는 거죠. 3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끝까지 임신 막대까지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해서 일하고 한 명 어떻게 해서든 또 한 명을 어떻게 낳는 분만 있잖아요. 다자녀는 안 되는 거죠. 두 명, 세 명은 안 되는 거죠. 다자녀면은 뭐 대학교도 보내준다며 이러고 뭐 혜택 많지?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들어요. 그 실질적으로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혜택을 다자녀로서 혜택을 본 거 뭐냐? 상징적으로 저는 항상 광안대교 무료야 많이 하거든요. 나 부산 진구 사는데 1년에 광안대교 타고 저기 마리시티 기장 뭐 저기 동부산 아울렛 1년에 한 번, 두 번 안 가지거든 잘. 보면 또 동절기 도시가스 6천 원 할인됩니다. 그런 혜택. 갖고 싶으면 다자녀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지. 결혼은 결혼이랑 아이는 이제 무조건 선택이고 부모님들도 결혼을 하라고 오히려 장려하지 않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살 수 있어 혼자 살아라. 아이를 아예 낳지 않기로 결정한 가족 사람도 되게 많고 엄청 많은 것들을 투입하고 감내해야 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도전하지 아예 않는 게 낫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지은 건데 그럼 이건 결국은 사회 문제일 수 있거든요. 엄마가 빨리 퇴근해서 아이 엄마가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너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육시설에서 더 많이 맡아줄게. 아침 일찍도 맡아줄게. 뭐 밤도 맡아줄게. 안 되면 24시간도 맡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막 예산을 막 주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엄마가 키우지 못한 이유가 책상이 없어지거나 뭐 축소되거나 탄력 근무를 원하지만 그걸 내가 이렇게 막 노동 운동을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사회 분위기가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좀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오래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나 사람 그리고 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 유연한 근무 시간이 보장되는 거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장에 다니는 엄마로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놓고 경력 단절이 돼버리면 수입이 없어지는 구조가 되고 결국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결혼 꿈도 안 꾸고 아이돌 생각도 안 하고 조기업도 출산휴가를 당연히 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발전하면 좋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 추진해서 아이를 키우는 건 그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좀 심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기장군 일광읍 지명이 친일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일광읍이 일제시대에 기원한 지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기장군도 허위 정보라고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광읍 지명,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지 기장군의 공태도 향토사학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친일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일제 그 점령한 1910년 그 뭐 이전이나 이후나 그 당시를 봐서는 아주 적은 거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적은 거울에 그 독립운동가 우리나라에서 적은 거울 치고 가장 많이 나온 또 거울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한글학자 김두봉 참여 독립운동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기장서도 독립운동 한게 여러 가지 지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일제 무슨 말이 나온다는 이건 어쨌든 참 유감스럽고 이런 곳에 그런 또 오명을 무슨 덮으시오는 같이 그 참 가슴 좀 아픈 일이죠. 그리고 또 동면 그 일광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많이 또 알고 있기는 말고 알고 있는데. 네, 선생님. 그럼 일광읍의 과거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광읍의 그 전 이름은 동매입니다. 왜 동매를 했나 하면 현청이 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청의 동쪽에 있다 해가지고 동면, 이 1914년도입니다. 그 후에 저 이름이 일광면으로 되었는데 왜 일광면으로 했느냐 하면은 일광산 바로 마을에 있습니다. 삼성 그 산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일광면이라 했습니다. 그 일광면은 그 일제 때 무슨 이름 가는 그거는 말이 안 맞죠. 네, 일광산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문헌들도 있을까요? 그 차승가는 책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일광산 교동과 만화 사이에 누워있는 산으로 주봉은 표고 376m 이래 놓고 산 높이로 봐가지고 만장봉, 성 높은 산봉오리, 만길이나 되는 산봉오리 이렇게 해가지고 산 이름이 뭐 200년 전에 일광산이 나옵니다. 기장 향교에 있는 남루 삼량봉에 일광산이라 나옵니다. 이것은 인조 6년 서기 1638년에 지은 삼량문이므로 약 350년입니다. 그러므로 일광이라는 이름은 몇백 년 전부터 있은 이름입니다. 네, 일광읍은 일제시대 훨씬 전 조선시대부터 사용했던 지명이란 것을 역사적 자료가 보여주고 있네요. 괜한 논란에 지역 명칭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태도 향토사학자와 일광읍 지명 친일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